안녕하세요. 우리중기 김영선 대표입니다. 현대산업차량 유튜브 TV 우리중기를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게차 매매 임대 렌탈 30년을 운영하였고 현재 우리중기 TV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D님, 우리중기에 오셨어요? 아, 네. 오늘은 현대 중고 지게차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중고 지게차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지게차 두 대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 지게차 두 대를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어떤 지게차인가요? 네, 3.5톤 현대 지게차, 오비 맥주나 카스 있잖아요. 그 다음 진로 같은 회사에서 물건을 떴을 때 흘러내리지 않는 용도로 쓰는 지게차입니다. 그리고 이 지게차는 포렉스 70TE, 요즘 건설 현장이나 철공 가공소 영업용들이 많이 쓰는 지게차입니다. 그리고 이 듀얼 3단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은 현대 지게차 7톤 3단 마스터를 저희가 소개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게차를 중고로 처음에 사러 왔어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기의 쓰는 용도에 잘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캐빈 있잖아요. 캐빈을 항상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게차를 보러 갈 때는 김 대표는 항상 지게차 정비 자격증 있으신 분을 같이 함께 가는 것도 많은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전진과 후진을 해보면은 미션이 힘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특히 MZ세대의 초보자분들이 지게차를 보러 갈 때에는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같이 모시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타사 지게차들과 다르게 현대 지게차가 이게 연식이 좀 됐음에도 이런 부분은 좀 좋다,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예. 부품 수급률이 상당히 다른 타 업체보다 순환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도 가성비가 현대 지게차가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현대 3.5톤 지게차에 대해서 제가 30년 노하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 마스터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 프레임이 강하다고 저 봐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마스터 부분이 상당히 쇠가 강하지 않나, 이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또 25톤 지게차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차도 보니까 현대 지게차는 이 마스터가 잘 안 나가요. 베어링이 안 나가요. 타사보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현대 지게차는 마스터 부분이 단단하다. 예,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엔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게차도 보니까 현대인데요. 현대 이 지게차는 거의 현대 그 엔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수급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런데 다른 타사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속도 비싸고 이 조달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고 현대 지게차가 기름이 또 덜 먹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어디를 봐야 좀 지게차, 중고 지게차를 구매할 때 좀 볼 수 있는 팁일까요? 예, 이런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엔진 옆에 그 이런 오일 새는 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서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엔진 오일 캡이 있습니다. 이걸 시동 걸은 다음에 시동도 한 번 걸 때 한 30분 후에 이 캡을 열어보면은 이쪽으로 남아가스가 많이 나오면 엔진의 생명이 50%는 다 됐지 않나, 이제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캐빈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안전을 많이 따지고 있거든 지금요. 그래서 김 대표는 덥지만 현장에 이 캐빈이 있는 걸 상당히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김 대표가 캐빈이 있어야 된다. 예. 그다음 앞으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도 저는 강력하게 살 때
있는 차를 사야 생각합니다. 왜? 나와서 달면은 한 150만 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는 당당하게 에어컨이 없으면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현장에서는 에어컨이 없으면은 지게차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제가 김 대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 자동발, 힌지드, 노드 스테빌라이저 이런 어터치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자동발이 없으면 요즘은 장비를 안 씁니다. 어터치 달려면 최하로 자동발 같은 경우에도 200에서 250만 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터치 부분이 있는 지게차를 사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은 이 틴트하고 리프트 두 개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옵션이 있을 때만 이 컨트롤이 작동합니다. 제가 영업용들이 현재 많이 쓰는 7톤 3단 지게차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김 대표가 설명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2011년식이거든요. 근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아요. 이 지게차가. 그래서 7톤을 사시더라도 항상 3단 마스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2단보다는 2단은 중고차 팔 때도 사실은 값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3단은 지금 물량도 딸리고 처음에 뺄 때는 한 2-300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 생각으로는 3단을 뺀 게 더 상당히 유리합니다. 가성비가 좋아서요. 그 다음에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당히 현대 차들이 이 마스터 부분이 단단합니다. 쇠가 단단하기 때문에 정량 뜰 때는 평생 가도 이 베어링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바도 보실 때도 항상 보시고 90파이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 90파이는 물건을 뜨고 좌우로 움직여도 실린더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5파이나 50파이는 물건을 뜨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린더 휘어버립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업용 덧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수원 덧발이라고 있습니다. 수원 덧발. 대표님, 그분은 이 덧발만 지금 한 40년 이상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분들은 이 수원 덧발에서 주문해서 쓰시는 게 정말 작업하는데 용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대 지게차에서 새 거 주문하면은 영업사원분들이 거의 수원 덧발을 많이 주문합니다. 현대 지게차 영업사원한테. 네. 그리고 혹시 또 7톤 중고 보러 왔을 때 이걸 사러 왔을 때 혹시 어디를 봐야 좋을까요? 그리고 현대 지게차 이 7톤 지게차는요 영업용들이 많이 사용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2011년도에 이 차를 대표님한테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6천 정도 샀지만 이 지게차가 지금 한 4천만 원에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지게차 7톤 3단 마스터 듀얼 마스터는 제가 김 대표가 확실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게차는 사실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션하고 엔진을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영업용이다 보니까 예민합니다. 한번 벽을 밀어본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떠본다든가 급하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30분 동안 시운전을 해보시고 그래야지 그 업자분들이나 직거래 하신 분들도 당당하게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이렇게 중고 지게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중고 지게차를 지금 구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현대 지게차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이 지게차 매매 중고를 해보았지만 현대 지게차는 전체적으로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지게차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대 산업차량 지게차는 부품이 수급이 원활하고 전국적으로 영업망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지점에서 AS를 그때그때 원스톱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산업차량 지게차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현대 산업차량 TV 우리 중기에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중기 TV 화이팅! 현대 산업차량 TV 화이팅!